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광석의 거리에서 A마이너 키로 설명드릴 건데요. 전주 한번 들려드리고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저는 일단 투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5플랫에서 3번 줄, 7플랫에 4번 줄, 요 두 개를 잡고, 멜로디가, 라, 도, 시, 미. 라, 도, 시, 미. 여기가 라죠. 여기 도. 그래서 4번 줄부터 라, 도, 시, 미. 하나씩. 4, 3, 2, 1. 그리고 두 번째가 A마이너 메이저 세븐인데요. 여기서 이제 발음씩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라에서 솔샵. 두 개를 잡고, 라, 솔, 샵, 도, 시, 미. 4, 3, 2, 1. 그리고 다시 이거 솔, 샵에서 솔로 떨어져야 되는데요. 손이 이렇게 가면 불편하니까 손을 바꿔서 이렇게. 4번, 3번. 두 개를 잡고, 솔, 도, 시, 미. 세 번째는 A마이너 7 코드. 솔, 도, 시, 미.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반음을. 요 솔을 떼어주고, 파샵. 파샵, 도, 시, 미. 4, 3, 2, 1. 이게 이제 두 마디예요. 처음에 3번 줄, 4번 줄두개 잡고,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이래서 베이스가 라, 솔샵, 솔, 파샵.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게 두 마디고, 세 번째 마디는 D마이너에서, 레라 레파 그냥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4, 3, 2, 1 그럼 멜로디가 다 나오거든요. 레라 레파 그리고 이 상태에서 D마이너 그대로 잡고서 도만 3플랫에 5번 줄 도를 눌러주시고 도 도라 레파 여기는 5, 3, 2, 1 이렇게 세 번째 마디에서 D마이너 잡고 4, 3, 2, 1도 누르고 5, 3, 2, 1 그리고 네 번째 마디는 E 코드에서 미, 솔샵, 시, 미 6, 3, 2, 1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여기 솔샵 멜로디가 다 있죠? 6, 3, 2, 1 그리고 E 어그먼트가 있어요. 어그먼트는 도를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5도를 미, 솔샵, 시그 음에서 그 5도를 반음을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쳐줘야 돼서 3번, 1플랫에 3번, 2번 줄두 개를 잡고 2플랫에 4번 줄 이렇게 잡아서 요 해당 코드만 4, 3, 2번 줄만 이렇게 튕겨줬어요. 이렇게 두 개랑 4번 이렇게 쳐주면 돼요.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 4번 잡고 5플랫에서 3, 7플랫에 4번 4, 3, 2, 1 그다음에 라에서 솔샵으로 반음 4, 3, 2, 1 그다음에 이 솔샵도 다시 솔로 4, 3, 2, 1 마찬가지로 이 솔을 반음 내려서 파샵 4, 3, 2, 1 그다음에 D마이너로 가서 4, 3, 2, 1 그다음에 3플랫에 도 눌러주고 5, 3, 2, 1이 코드에서 6, 3, 2, 1 그다음에 3번, 2번이랑 4번 잡고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